어린이날. 자, 혹시 세 분은 어린이날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? 아, 천우 씨, 그 중국에도 어린이날이 있죠? 있는데 6월 1일. 아, 6월 1일. 네. 그러면 네. 천우 씨는 6월 1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선물 받은 거를. 자,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. 저는 MP3. 어, 혜찬 네. 씨는 혹시 그게 지금의 가수의 꿈을 크게 해준? 가수의 꿈은 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 좀. 근데 오히려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네. 그 맨날 들으면서 부르고 그랬던. 어. 그건 누가 선물해 주셨나요? 그거 저희 큰 이모가 선물해 주셨는데. 어, 큰 이모가 인생에 지대한. 아, 맞습니다. 네. 자, 제노 씨는? 저는 놀이동산 티켓. 아, 놀이동산 티켓. 어디 에버 아니면은 롯땡? 롯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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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유형권이겠지. 그 몇 살 때였어요?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초등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. 어. 천로 씨는? 저는 어떤 형이 저한테 그 트랜스포머 엄청 큰 오토바 하나 사줬어요. 어, 진짜? 어떤 형이다. 어떤 형이? 어, 옛날에 제가 활동했을 때 어떤 네. 감독님 형이 사줬어요. 좋은 형이네요. 되게 좋은 형이다. 맞아요. 어린이날 선물 원래 형들이 안 주거든요. 그렇죠. 어른들이 주는데 형들이 네. 주고. 같이 트랜스포머 보고 그리고 하나 사줬어요. 와. 지금도 연락해요? 아, 네. 아, 지금 안 해요. 너무 옛날이라서. 아, 너무 옛날이구나. 네.